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여호수아서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으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심에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심에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때에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낮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 1절 말씀에 요단강 서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 모든 왕들, 해변의 가나안의 모든 왕들, 그들이 다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었더라라고 표현합니다. 그 두려움이 아주 크게 그들 가운데 임하여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할례를 명하십니다. 오늘은 이 할례를 한 것에 사용되어진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그 의미를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간이 녹아 마음이 녹아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상태에서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부싯돌이라고 할 그 돌은 jewel이라는 원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단어는 돌, 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반석이라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님의 돌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가면 아주 날카로운 돌이 있어요. 여기서 부싯돌로 칼을 만들라고 했을 때 이 부싯돌이라고 사용된 그것은 우리가 다듬어서 칼을 만든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돌을 가지고 여러분 칼을 만들라고 다듬으면 칼이 됩니까? 이스라엘에는 이 할례를 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쪼개면은 쪼개지면서 날카롭게 아주 칼처럼 날카로워진 약간 주황빛 도는 돌이 있어요. 그 돌이 부싯돌로 그들이 할례를 행할 때 사용했던 돌입니다. 그들 가운데 이미 할례를 행할 때 칼로 행하지를 아니하고 바로 이 돌로 할례를 행하도록 그 땅에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죠. 할례를 돌로 행해야 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돌, 하나님의 돌, 바로 반석이라고도 표현되어지고 있는 이 단어, 스월이라는 단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시편 기자는 주는 나의 반석이시오 라고 표현하죠. 우리 주님이 바로 반석이고 우리 주님이 바로 우리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할례를 어디서 행하도록 하냐 하면 3절을 보니까 할례산에서 행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이 할례를 행했는데 할례산에서 할례를 행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한국말로는 할례산으로 번역이 되어져 있지만 히브리어 무얼이라고 하는 단어는 NIV에서는
give와 하라를 놓으시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죠. King James Version에서는 heal of foreskin이라고 되어 있어요. foreskin이라고 말한 이 단어는 unclean spirit이 되어지는 uncircumcised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들이 할례를 행한 길갈이라는 땅은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에서 이들에게 할례를 명하신 그곳, 할례산이라고 표현된 그곳은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 있는 곳을 말하고 있죠.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산, Hill of Foreskin, Hill of Uncircumcised. 이 말씀은 Uncircumcised, 다시 말하면 우리 심령에 할례를 받지 못한 심령이 되어져 있을 때 우리는 스스로가 높아져 있는 교만이 있습니다. 자, 우리 안에 이 교만해진 심령에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할례를 명하셨고 바로 그곳에서 할례를 받았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무엇으로 이미 준비한 돌로, 그 돌은 바로 반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리하게 칼을 만들어서 그 할례를 행하되는 예리한 부싯돌의 칼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준비된 부싯돌의 이 돌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주님의 말씀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십자가의 도에 말씀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말씀으로 우리 심령이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가나안 땅 이 길갈에서 행하게 되어진 할례는 출애굽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할례와는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행한 할례를 볼 때에 할례는 어디서부터 행해졌느냐? 창세기 17장 10절을 보면 모든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으라고 합니다. 그 할례가 바로 하나님이 너와 너의 후손 사이에 대대로 지킬 언약의 표징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할례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그 할례의 표징이죠. 아브라함이 받았고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다 받았던 할례, 곧 가나안의 약속의 표징. 그 약속의 표징이 드디어 이제 이루어진 상태에서 할례를 또 행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약속을 우리가 받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구원의 길이요, 또 우리가 영원한 영생을 얻는 길이라는 약속을 받습니다. 그때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물세례를 받죠. 그러나 예수님이 내 심령 안에, 나의 마음판에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생각과 마음이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다 드려지는 심령으로 되어질 때는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완전히 사로잡는 그러한 심령의 할례가 이루어질 때에 그와 같이 또한 주님 안에서 할례를 받게 되어지죠. 그러면 이 할례는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첫 번째는 약속을 받는 표징의 할례이지만 두 번째로 이 할례가 주는 의미는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이 되어져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생각과 마음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게 되는 할례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례를 행하게 하신 이것은 주님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7절 말씀을 볼 때 대를 잇게 하신 자손에게 할례를 행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할례를 행한 자들은 광야를 통과하면서 죽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육적인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그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한 것은 그 조상이 아니라 그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약속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일을 성취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그 일을 성취하시느냐 하면 믿음의 자손을 통해서만 그 일을 성취하신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할례를 받은 그 상태에서 가나안을 들어갔지만 그러나 그 죄 가운데서 육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했던 그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그의 후손이 가나안 땅을 들어갔다
라는 사실이에요. 그들의 후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대를 잇고 혈통을 이어서 그들에게 그 일을 행하게 하는 이 부분,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는 분이시다. 그리고 반드시 성취하는 분이신데,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율법적인 신앙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길갈에서 행하신 이 할례는 예수님과의 연합을 이루는 그 상태를 말하는데, 그 연합을 이루는 상태가 율법이 아닌 복음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을 한 모세로 말미암아서 또 할례를 행한 그 할례가 아닌 다른 할례를 길갈에서 행하는데, 그 길갈에서 행한 할례는 바로 할례산 uncircumcised, 할례받지 못한 무할례자들이 있는 땅에서, 그 높아진 할례산 그곳에서 할례를 행하게 했다라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서 할례받지 못한 우리 심령들, 바로 이방인의 심령들, 높아지고 교만해진 심령들, 그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게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할례를 행하신 이가 누구냐 하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골로새서 2장 1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옷을 벗은 것을 할례라고,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그리스도의 할례는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이방인들이 어떻게 우리가 할례를 받았느냐, 골로새 2장 11절 앞부분에 뭐라고 말하면, 너희가 육체의 할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이야기가 로마서 2장 29절에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합니다. 즉 육체의 할례가 아닌 우리 마음의 할례가 진정 하나님과 연합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로마서를 찾아보시겠어요? 로마서 4장 13절 말씀. 로마서 4장 13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을 때 그가 율법으로 할례를 받은 거 아니죠. 그가 할례를 받은 건 믿음으로 할례를 받은 거예요. 그때는 아직 율법을 주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가 받은 할례, 그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4장 16절 말씀 한 번 더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그 약속을 믿음의 의로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가진 이스라엘, 육적인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방인도 동일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을 가진 자가 되어졌고,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고 아브라함에게 믿음에 속한 자손인 이방인들에게도 그것이 허락되어지도록 주님은 이 모든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출애굽을 한 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할례를 받았고 출애굽을 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율법을 받았고 그 율법으로 받은 선민으로서 그들이 자기 자신을 아무리 높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의 기업을 얻게 되어질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 길갈에서 할례를 또한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모세로 말미암아 할례를 받은 자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 것, 그것은 곧 무할례자들의 산에서 할례를 받음으로 우리에게도 또한 그 일이 허락되어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상속자가 되어진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기업을 얻는 자를 말하죠. 각 지파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의 후손들, 조상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지만, 그 아비들은 죽었지만 그 자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왔죠.
그 약속이 반드시 그들을 통해서 성취될 것을 보여준 것이고, 바로 이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된 것은 기업을 얻는 상속자들이 가나안 땅을 얻게 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상속자이냐?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우리가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라,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다라고 말하죠.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됐고 그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되어졌다, 곧 상속자가 되어졌다. 그런데 그 상속자는 내가 아니라 누구를 말하고 있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기업을 얻는 상속자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받으신 분인 거예요.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권세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천지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권세, 그 모든 영광, 이 모든 것을 다 누가 상속받았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상속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다 물려받은 상속자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또한 그 유업을 이을 수 있는 사람, 그 유업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조상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지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피, 길갈에서 너의 수치가 굴러가게 한다는 이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가나안 땅을 상속으로 물려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수 있게 하신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게 되어지는 기업을 말한다는 거예요. 이 기업을 얻는 거에서는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받아야지만 되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상속자가 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 기업을 얻는 자가 되어지고 그 기업을 잇는 자가 되어지는 상속자가 되었다면 하시는 말씀이 로마서 8장 17절 후반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신 고난을 우리도 동참해야 되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약에 그의 상속자라면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받은 그 영광, 그 영광은 어떻게 해서 받은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받으셨어요. 그러니 내가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나도 십자가에 죽고 살아나야만 그 영광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것이 바로 할례의 의미입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고 믿음으로 그 의로 말미암아 다시 산 자가 되어지는 자는 그 십자가에 죽는 고난을 동참한 자가 되어져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수치가 지나가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기업을 얻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진 그러한 백성이 되어지는 시작이 바로 이 할례산에서 행한 할례의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신명기 30장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찾아서 봉독하시겠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 말씀. 분명히 이들에게 행한 할례는 육적인 할례예요. 그런데 신명기 30장 6절은 육체의 할례를 말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그들이 행한 할례, 그들이 할례를 행함으로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이, 이 말씀이 바로 마음의 할례를 베푸실 때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진실로 이와 같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여호와를 사랑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바로 우리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이 십자가가 우리 마음에 세워지지 아니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내재하지 않고는 결단코 우리가 이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순종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 8절 하시는 말씀. 육체의 사람은 육체의 생각을 하고 영의 사람은 영의 생각을 하고 육체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육체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육체의 할례로는 절대 하나님의 법에 굴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패망하고 멸망하게 되어진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노력, 육체의 열심,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할 수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건 더 할 수 없습니다. 많은 율법의 규례와 모든 법들을 다 주었지만 이 모든 것의 성취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내가 연합되어질 때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바로 이 율법을 완성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모든 영광의 유업을 얻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그 믿음으로 상속자가 되어질 때, 바로 그 믿음의 의를 가진 자가 되어졌을 때 우리도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고 정말 예수님의 믿음으로 의로 산다면 우리는 율법 다 지킬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 지킬 수 있는 건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나로 하여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땅이 되기,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그들이 가나안에 도착하자마자 해야 할 것은 바로 이 할례산에서 할례를 해야 되는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 할례를 행한 사람이 되어져야지만 어떤 의미가 주어지냐? 두 가지가 이루어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기초돌이 되어지셨다 했죠. 근데 이 기초돌, 그 돌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기를 그 돌이 이사야서 8장 14절 말씀에 그가 성소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가 누구냐? 우리 주 예수님. 그가 성소가 되는데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된다고, 반석이 된다고 그래요. 두 집, 바로 유다와 에브라임. 두 왕국이 갈라졌잖아요. 이 두 집이 율법으로는 뭔가 하나님 앞에 지키려고 애를 쓰지만 결국은 그 율법의 돌은 그들에게 넘어지게 하는 돌이라는 거예요. 발이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돌이라는 거죠. 이 넘어지는 반석이 되어지고 또한 예루살렘 주민에는 함정과 올무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들이 그것을 지키지 못함으로 함정이 되어지고 올무가 되어진다는 거죠. 이 같은 말씀을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돌은 부딪히는 돌이고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말씀합니다.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이 이렇게 될 것을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고 말해요. 율법을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그 율법이 함정이 되어지고 올무가 되어지고 넘어지는 돌이 되어지게 했지만 이 율법을 하나님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법이다. 로마서 3장 20절. 그리고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예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율법의 용무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이제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고 율법 안에서 가나안의 족속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에 도착해서 길갈에서 행하신 그 할례는 바로 복음의 할례다. 육체로 행한 할례이지만 거기에 담겨진 의미는 복음의 할례다라는 거예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나라가 되어지고 그의 몸된 교회로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그 이후에 그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그래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바로 이방인이지만 그 이방인일지라도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너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믿음으로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어진다는 것. 그래서 이 믿음의 의를 가진 이방인들아 너희들은 바로 이 복음을 받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이것이 올무가 되고 함정이 되어지고 넘어지게 하는 돌이 되게 했지만 이것이 너희에게는 반석이 되어졌어. 거기서 물을 받아먹게 하는 반석이요 우리에게 꿀을 주는 반석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말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젖이 흘러나오고 꿀이 흘러나오는 반석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능력이요 힘이다라는 거예요. 할례는 내가 죽는 십자가를 치고 가는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할례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또한 이 할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힘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게 젖이 되어지고 내게 꿀이 되어지고 예수님은 나의 반석이시오. 그는 나의 힘이시오. 그는 나의 능력이시라 그랬는데 골로새 1장 18절에 십자가가 바로 능력이라 그랬어요. 그 예수님이 나의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질 수 있는 거는 내가 할례를 받을 때 육적인 할례 나 예수님 믿어 예수님 영접하겠습니다 그런 그 물세례가 아니라 심령의 할례를 받아서 완전히 성령 안에서 내 마음이 할례를 받아서 내 마음이 예수님의 영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그러한 자가 되어질 땐 성령이 내 안에 있으니 나는 하늘에 기업을 가진 영광을 가진 자요 권세를 가진 자가 되어지니 할례는 내게 힘이다라는 거예요. 이 할례가 내게 힘이 되어지시니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육에 대해서 가차없이 두려움없이 주저없이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함이 없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8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기 위함이라. 그리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된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해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다 응답하시는 것. 그렇다면 우리가 구하는 이 구하는 기도는 어디서부터 와야 되냐면 육에서부터 오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영의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마음에 손을 두고 깊으신 뜻을 행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기도하게 하시는 대로 내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신 바 되어지고 그 뜻을 우리에게 다 이루게 하시니 기도하는 이도 내 안에서 성령님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기도하게 하시니 기도가 그의 뜻대로 그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니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니 내가 예수님 안에서 구하는 자요 주님이 내 안에서 구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마음에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마음에 손을 두고 기도를 하시는 거라면 이건 전부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주님이 기도하게 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육에 있다면 내가 육의 생각을 하고 있다면 육의 욕심을 따라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구해도 얻지 못하면 정욕대로 구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내 마음의 소원이나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일에 비록 육적인 것을 구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내 안에 정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내 마음의 심령에 온전한 할례가 이루어지고 주님과 연합의 상태가 되어진 사람이 구하는 기도는 그것이 비록 육적인 걸 구하는 기도라 할지라도 주님은 정욕대로 구하는 건지 아닌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아 이거는 좀 구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러면서 뭔가 거룩한 기도만 해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해서 그것만 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 육체를 사는 동안에 먹고 입고 자고 또 일하기 위해서 있어야 될 모든 것들, 육체의 건강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는 일을 위해서 구하는 거라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주 안에서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구하게 하심으로 구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중요한 건 가나안의 할례산에서 할례를 받은 심령이 되어졌느냐 아니냐 그거죠.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루어 나갈 때는 반드시 필요한 대로 공급하시는 거예요. 이 땅은 바로 예수님을 말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예수님이고 예수님 안에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곳에서 얻어진 것을 내가 먹으니 주의 말씀이 내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요 주의 말씀이 내게 꿀처럼 단 말씀이 되어져서 내 안에 생명이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져서 능히 주님과 함께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승리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 안에서 정말 우리가 이 심령의 할례가 그래서 그만큼 중요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그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주님의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가졌을 뿐만이 아니라 연합까지 이루어져서 주님의 나라 주의 백성 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거룩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또 그 피로 거룩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할례산에서 부싯돌로 한 할례, 예수님의 그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요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말씀이기에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서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심령의 할례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정말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한 심령, 성령을 선물로 더욱더 충만케 받아서 하나님의 영으로 쓰임받는 영의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 되어져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나라로 세워질 수 있고 주님의 성전으로 세워지고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 약속을 가진 자로서 연합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주님, 그리고 우리 안에서 그 기쁘신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셔서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고 우리가 그 영광의 기업을 얻는 상속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 우리도 따라가며 주님이 받으신 그 영광의 기업을 우리로 또한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주님이 이끄는 대로 살아서 주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셔서 오직 아버지께만 모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